자, 오늘은 왈츠 3번 주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악보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박은 다운스트로크만 합니다. 두 번째 박, 세 번째 박은 업스트로크도 같이 합니다. 자, 첫 번째 박만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강, 약, 약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 양, 약. 강, 양, 약. 8분의 6박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3박자를 두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나, 둘, 셋에 하나만 강하게 치고, 둘, 셋은 약하게 치면 됩니다. 또, 둘, 둘, 셋에 첫 번째 둘만 강하게 치고, 뒤에 둘, 셋은 약하게 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이거를 박자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입으로 박자를 세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박자기를 틀지 마시고 입에 맞춰서 본인의 입에 박자를 맞춰서 연주를 하시다가 조금 자신감이 붙으면 박자기를 틀어놓고 박자기를 같이 세면서 박자기를 틀어놓고 박자기를 따라서 입으로 박자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분의 6박자를 할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이렇게 박자기를 4분음표로 맞춰놓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8분음표로 쪼개서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처음에는 이게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속도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분음표로 한번 8분의 6박자로 박을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박자기를 틀어놓고 그 기본 리듬을 4분의 3박자로 연주를 해보고 8분의 6박자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코드가 바뀔 때는 셋 부분에서 셋, 앳. 악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왼손에 코드를 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앳. 8분의 6박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코드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새앳 부분에서 손을 뗄 필요는 없지만 코드가 바뀔 경우에는 새앳할때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 31마디, 32마디 부분, 마지막 두 마디죠. D 코드가 두 마디이기 때문에 31마디는 원래 주법대로 쳐주시고 32마디는 그냥 한 번만 치시면 됩니다. 세 박자를 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오빠 생각이 이 연습의 예제곡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곡들만 충분히 다 연습을 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뭐 코드 체인지도 새로운 건 없어요.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 체인지는 D 코드와 G 코드, 코드 체인지, D 코드와 A 코드, 코드 체인지, G 코드와 A 코드, 코드 체인지. 앞에서 배웠던 강의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아직 부족하다면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드들 두 마디씩 연속으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오빠 생각은 4분의 3박자니까 패턴에 맞춰서 우선 D 코드 먼저 해볼게요. D 코드와 G 코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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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코드 체인지가 잘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죠. 또 D 코드와 A 코드. 코드 진행은 보지 마시고 순서를 D하고 A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외운 상태에서 왼손만 보시면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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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G 코드와 A 코드도 나오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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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을 연습하실 때, 아, 이 노래는 난잘 모르는 노래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모르는 노래가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연습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노래를 먼저 배워보세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동요기 때문에 금방 노래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노래가 익숙해져야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일단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기타는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지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유튜브 강의나 뭐 학원에서 배우시던 문화센터에서 배우시던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나 이거 잘 모르는 노래고 또 아니면 또 마음에 안 드는 노래라서 배우기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 초보자일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돼요. 개인 맞춤에 맞춰서 기타를 배우고 싶으시면 개인 레슨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여러분한테 완전히 다 맞춰서 다 일일이 모든 연습곡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예제곡까지 다 만들어서 하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주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용도 적게 들이고 내가 배우고 싶은 노래로 기타를 모든 노래를 배우고 싶다. 그렇게 하실 거면은 적은 비용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드리는 노동 시간이 있는데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그 개인만을 위해서 따로 곡을 만들어 주진 않으니까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노래로 곡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 단계에서는 조금 노래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 모르는 노래더라도 좀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모르던 노래가 좀 듣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왕초보 단계를 좀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두꺼운 것들을 사셔서 서점 가서 뭐 포크백과사전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노래 백과사전 이런 걸 사신 다음에 뭐 온라인 강의나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주법을 그 책에 있는 노래,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에 적용시켜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은 이제 꾸준히 하시고요.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하실 때, 나는 매일 한 시간씩 연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은,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그한 시간 동안 기타만 치시진 않아요. 기타 2, 3분 치다가 휴대폰 한 10분 들여다보고, 또, 기타 연습하는데 실제로는 배운 걸 연습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연습하시고, 그러면서 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리고 와서는 나는 일주일 동안 한 시간 매일매일 연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을 속이시면 안 돼요. 강사 선생님을 속이실 수는 있겠죠. 이런저런 말로 제가 방금 말했던 걸로 한 시간 열심히 했어요. 꾸준히 매일. 근데 그속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집중해서 연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시간을 연습했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카톡 하는 시간, 휴대폰으로 네이버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이런 거다 빼고 순수하게 집중해서 연습한 시간만 한 시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매일. 그렇다고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시간을 연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20분 정도 연습하시고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그럼 이제 20분 연습한 거죠. 10분 휴식은 빼야 되니까. 그리고 또 20분 연습하고 한 10분 휴식하고. 그렇게 한세 번만 하시면 이제 매일 1시간씩 연습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시간에도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왼손이나 오른손을 마사지를 하시면서 좀 몸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걸 같이 해주시면 휴식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